속도. 저는 안 비벼지니까 그냥. 아, 뭘 비벼? 아니 노래자랑 아니라고. 아, 개그로 갈게요 저는. 아, 개그요? 아니 노래자랑 아니야. 재밌게.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귀가 팍 죽는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지 마. 라고 말하지만 나도 그런 것 같기는 해. 귀가 팍 죽어가지고. 아, 저는 아무튼 들으시면 뭔지 알 겁니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문맹이 되지 말아야겠다. 시작해주세요. 네. 기대되는데. 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자그나마는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그나마는 장난감 기차를 매우 사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까마귀가 날라와 작은 장난감 기차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언덕을 넘어서 산골을 넘어서 골짜기 넘어서 가자. 계곡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하늘을 넘어서 가자. 내 작은 장난감 기차 가져간 까마귀 친구, 그 친구를 가져다 팔 거야.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작은 친구 기차. 오르기 버거운 나무 위에 있더라도 너와 나 손잡고 서로 마주보며 내 뱃돼지의 꽃이 직할 뻥. 작은 산 넘어 갈 뻥, 작은 계곡 넘어 갈 뻥, 작은 나무 타고 갈 뻥, 돌려줘 내 작은 친구. 작은 산 넘어 갈 뻥, 작은 계곡 넘어 갈 뻥, 작은 나무 타고 갈 뻥, 웃으며 함께 큰일 납시다. 작은 아마는 너무 슬펐지만 용기로 내기를 했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가자. 구름을 넘어서 달림을 넘어서 별림을 넘어서 가자. 밤하늘 아래서 흘린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고인이 되고 나면 그땐 알 수 있겠지. 지금은 그 머리통이 텅 비었어도 하지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모두들 미소 지으며 칼빵나요. 나 칼빵나요라고 한 거야?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돌려줘 이 작은 친구.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너 건드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니까 누구든 작은 아마를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뒤돌아봐도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까마귀 뱃돼지 칼빵, 너는 그냥 큰일 나는 거야. 하마를 건드며 칼빵, 누구들 건드며 칼빵, 아주 그냥 칼빵. 칼빵, 누구든 건드며 칼빵, 아주 그냥 칼빵, 모두 그냥 칼빵, 웃으며 칼 꽂으며 함께 모두 칼빵을 해요. 감사합니다. 비서가 할 부분 제가 알아서 다 처리했어서 이게 원래 과격하잖아요, 또. 아, 이거 존나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Let's go. I'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 you